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지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덕호 대표님은 흔들리지 않는 팬덤의 힘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 여러 산업이 있지만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또 팬덤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엔터 이런 것도 있지만 콘텐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팬덤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또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 엔터주는 아니고요. 오늘 좀 소개드릴 만한 산업이라면 게임주 그리고 웹툰주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이제 아시다시피 뭐 엔데믹이 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뭐 굳이 내가 게임을 뭐하러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1년도에 고점을 달성했던 종목들이 그만큼 주가 회복을 잘 못하고 있더라라는 아쉬움을 좀 많이 표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불어서 웹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겨울이 되니까 또 다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콕주들이 이제 다시 이제 뜨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뭐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 이런 행사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작이 나오거나 했을 때 항상 기대감이 받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 시장에 뭐 판호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생각만큼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게요. 왜 그러냐? 지난 8월 4일 날에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번에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을 해버렸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이 또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8세 미만은 40분밖에 쓸 수가 없고요. 17세 미만은 2시간밖에 못 씁니다. 자, 이 말은 뭐다? 결국은 아동들이 뭔가 우리 이제 아기들 볼 때도 그냥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이제 스마트폰 놔두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실제로 아기들한테 유튜브를 틀어주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어머니 핸드폰을 주니까 좀 덜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키즈 컨텐츠라든가 웹툰이라든가 게임 부분들이 중국의 판을 받고 막상 들어갔는데 생각만큼 실적을 못 만드는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선방했다는 부분들은 모바일 시장 있지만은 모바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강자가 된 시장이 PC, 콘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PC, 콘솔에 많이 의존을 했던 유럽이라든가 혹은 북미 이런 시장을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업에 대한 어떤 다각화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도 좀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27일까 이제 엊그제죠. 지난 27일 날에 이제 문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웹툰 사업을 이제 국가가 주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웹툰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걸 주도하는 전문기관은 경기도 부천 시에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한국 만화영화진흥원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부천시 예하 있는 부서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사이즈를 키우기가 좀 어려웠다. 근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제 문체부에서도 이제 윤춘 장관이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번에 진흥위를 만들어서라도 결국은 우리가 만화나 영화라는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콘텐츠로서 우리가 키워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웹툰주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과 이 웹툰 관련 종목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 팬덤의 힘,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팬덤의 힘을 한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게임이나 웹툰 관련 종목 어떤 종목 좀 보세요? 네 저는 항상 게임주 얘기 나오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많이 추천을 했던 종목 중 하나가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 사실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에 이제 피해 거짓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망감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지난 10월 이제 15일 그러니까 중순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는 그러니까 100만 불 이상을 판매를 완료를 했었고 여기에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 거짓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이번 11월 9일날 이제 정식 출시를 했던 뭐 산나비 이런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해서 콘솔 시장을 굉장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에서 꽤나 상당 부분 파이를 가져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까지 판매된 기록을 봤을 때 지금 콘솔 매출이 3분기 때 69%가 성장했습니다. 매출 성장이 57%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콘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컨텐츠를 가져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는 일본 유명 이제 애니메이션 IP, 그러니까 뭐 보노보노라든가 아니면 뭐 금세계 가슈벨 이런 어떤 유명한 이제 애니메이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 공략을 좀 다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이즈 입장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 그리고 네. 실적이 강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해외 공략을 기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을 달성했던 게 23,000원 선까지 이렇게 좀 밀려났는데 저는 22,000원 선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조금 더 기회를 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조금 높게 보고 싶다. 내년까지 신작을 기대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신작 출시일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는 제가 상반기 기준 4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오위즈 게임주 하나, 일단은 목표 가격,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번에는 웹툰 관련 종목 하나 볼까요? 네, 웹툰으로는 또 대원미디어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이번에 슬램덩크라든가 아니면 뭐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어떤 극장 대작들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또 이제 마지막 작품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래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2주 동안 이제 박스오피스 1위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서울의 봄 때문에 이제 또 3위로 밀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팬덤이 탄탄하고 튼튼한 어떤 이제 팬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실적들은 다분히 4분기에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2월 2일,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이 또 진행이 됩니다. 킨텍스에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로 지금 예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부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서들을 좀 부스를 굉장히 크게 넓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서브컬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팬덤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원미디어는 이제부터의 어떤 발돋움도 충분히 볼만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원미디어와 네오위즈 게임즈 하나, 이 컨텐츠 웹툰 관련 종목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흔들리지 않는 팬덤의 힘, 이 키워드를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함께 소년호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소년호 팀장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네, 웹툰 하면 떠오르는 종목은 네이버랑 카카오겠죠. 하지만 네. 그런 종목을 소개를 드리면 시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고 네이버의 훈풍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뭘까요?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 MBT라는 종목이고요. 기업계를 말씀드리면 광고주, 플랫폼,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네이버페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툰을 보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현금을 과금을 해가지고 코인으로 지불하고 웹툰을 봐야 되죠. 저 역시도 네이버 웹툰을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MBT의 좀 실적이 이바지했다, 그리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웹툰에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네이버가 이제 실적이 웹툰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죠.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웹툰이 기록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나스닥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된 이 MBT가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있습니다. MBT가 분기 실적 기준으로 사실 2022년까지는 흑자를 기록했는데 네. 2023년 분기 실적은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좀 반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포트를 보면은 광고 대행 업체 MBT가 올해 3분기 창립이 돼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이력이 보여주고 있고, 정부 정책 발언과 네이버가 이제 하반기에 보여줄 실적,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MBT가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준 거래일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통 매도를 했지만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단기적인 상승 나온 다음에 물량 소화를 이제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죠. 네.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수익 관점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동 평균선으로 11선과 120일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이니까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청산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MBT까지 네이버의 웹툰 쪽에 수혜를 또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추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MBT와 그리고 네오위즈, 대원미디어까지 게임과 웹툰 관련 이런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또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또 방향을 틀면 또 그리고 해외 쪽에서 뭔가 굿 이슈가 있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테니까요. 저희도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함께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